저희 보라쇼는 교보문고에서 만든 그 앱을 알리기 위해서 보라쇼를 진행을 한 거고요. 오늘 내가 보라쇼 왔기 때문에 보라색 옷 입고 왔다. 양말 보라색 안 됩니다. 옷을 내가 보라색 입고 왔다. 네, 제가 받았으니까 지금 쳐도 상관없습니다. 아, 됐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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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난한 피아니스트를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. 차이현 작가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. 제가 마지막 이 음악을 들으면서 제 강연이 이렇게 잔잔하고 치유할 수 있는 이런 강연이 아닌데 이거 큰일이다.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올라왔습니다.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. 뭐예요? 로또. 로또 한 번이라도 구입해보신 분? 엄청 많아요. 난 한 번도 구입해본 적이 없다, 손? 오, 생각보다 많아요. 이 로또를 남자하고 여자 중에서 누가 더 많이 구입하는지 혹시 아세요? 남자. 왜 남자가 더 많이 구입할까요? 남자 특유의 사고방식 있어요. 뭐예요? 인생은 한 방이다. 울릉도에 있는 해군병사가 저는요, 14만 3천 원이요.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래서 궁금하죠? 물어봤어요. 그걸로 뭐 하실 거예요? 왜요?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. 해군 병사 21살, 20살 요 정도 아이예요. 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. 이 돈이 있었으면 여자친구랑 헤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. 대충 보니까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잡으러 갔었던 차비예요. 이렇게 사소하게 제가 딱 질문을 던져보잖아요. 그러면 그분들의 사고방식이나 생활태도나 평상시에 하고 있는 생각들이 툭 튀어나와요. 이 친구가 사법고시를 7년인가를 준비를 하던 친구였습니다. 7년 동안 공부를 해서 1차는 합격했는데 2차를 계속 떨어졌는데 사법고시가 사라진 거예요. 이 친구가 얼마나 그 상실감이 컸을까요? 힘내 이 말을 위로가 될까요? 조언도 들어가지 않아요. 힘드신 분들한테 조언하는 거 정말 폭력이라고 생각해요. 막 좌절하고 흔들리고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가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취직해. 7년 동안 부모님 뒷골 배웠으면 이제 됐어. 취직 좀 해. 내가 나를 조금만 믿고 옆 사람이 조금만 나를 믿어주면 내가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더 멀리 나아갈 수 있고 더 높이 나아갈 수 있는데 가장 안 믿는 사람들 누구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. 힘들다, 슬럼프에 빠졌다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 강연 몇 시에 언제 준비를 했을 것 같으세요? 오늘 강연? 새벽 4시에 저한테 메일을 주시더라고요. 어제 새벽 4시입니다. 저도 닥쳐야 해요.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에 정말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저는 머릿속으로 일하고 있었어요. 정말로 감명 깊고 또 인생에 도움이 되는 오늘도 역시 좋은 이야기 제 생각지도 못한 정말 보석을 발견한 느낌이랄까? 제가 꾸미지 않고 강연을 하고 그냥 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또 그렇게 또 좋게 또 받아들여 주시니까 저는 오히려 더 감사하더라고요.